저는 네. 이제 내년에 엄청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서도 있고 하는 일에서도 풀릴 것이고 금전도 그렇고 인간의 연줄도 그렇고 인연의 연줄도 그렇고 여러모로 괜찮더라고 띠들이요. 2021년도 대박나는 띠가 과연 있을까? 사람이 아무리 운세가 괜찮고 그 사람 사주에 올해 운이 있어. 올해 운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하지를 않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면은 안 좋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괜찮지만 아우 사장님 올해 운 들어오셨네 그러면은 아 그러냐고 그냥 그것만 믿고 그냥 막 헛된 짓 하는 분들 있거든. 그런 분들은 금전 못 벌지.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드렸던 대박나는데 없다는 건가요? 아니 없는 건 아닌데 네. 저는 네. 이제 내년에 네. 쥐띠들이 네. 엄청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서도 있고 하는 일에서도 풀릴 것이고 네. 금전도 그렇고 인간의 연줄도 그렇고 인연의 연줄도 그렇고 여러모로 괜찮더라고요. 쥐띠들이요. 48살들 호랑이들은 좀 괜찮고 네. 59의 호랑이인 분들은 조금 이렇게 몸수가 좀 안 좋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 어떤 게 옳습니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그 중에서도 쥐띠들은 그나마도 조금 괜찮다. 괜찮다. 네. 근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박이나 이런 것들은 횡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실제로 보면 있는 거예요. 횡재수가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있는데 드물죠. 아 드물어요? 그렇죠. 선생님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내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네. 아니 솔직히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횡재수가 있겠어요? 네. 그죠? 그러나 네. 그도 동안에 1년, 2년, 5년 안에 내가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오는 건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좋은 일은 아니지. 갑인생 호랑이띠 분들이랑 네. 쥐띠 분들은 네. 조금 뭘 조심하면 인간. 사람들. 인간. 결국은 예. 예. 아니지. 인간을 믿지 마라. 예를 들어서 금전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부탁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네. 조금 안 주고 궁금하다면은 이런 곳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도 괜찮죠. 그렇죠. 네. 어차피 부담이 되는 선은 아니니까. 그렇죠. 한번 와보는 것도. 오는 게 힘들면요. 핸드폰 하세요. 무료로도 해주니까.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뜻이죠? 공개하시면 안 되나요? 아니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띠예요. 호랑이띠인데 네. 선생님 운세는 조금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아 내년에 조금? 네 괜찮아요.